2017, 2018 정관장 프로농구 5라운드 전주 KCC와 울산 현대 모비스의 맞대결, 다섯 번째 맞대결 오늘 전주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진행됩니다. 네, 오늘 전주 실내체육관 오랜만에 홈경기를 치르는 전주 KCC 이지스, 그리고 원정 승률이 굉장히 좋은 올 시즌 원정 때마다 높은 승률을 보여줬던 울산 현대모비스의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전주 실내체육관은 오늘 참 많은 관중분들께서 찾아주셨고요. 어제 KBL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SK와 삼성의 경기, 네. S더비가 다시 한번 또 펼쳐졌는데 삼성이 웃었습니다. 네, 장민국 선수의 위기 때 3점 두 방이 네, 결국은 삼성이 이기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사직체육관에서 원주 DB 선두 그리고 최하위 부산 KT의 경기가 있었는데 한 점차 접전이었어요. 네. 결국은 DB가 계속 1위를 유지하는 그런 경기였죠. 네, 지금 5연승 달리고 있는 KCC인데 원주 DB가 또 9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아, 계속 이기고 있는데 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KGC도 반경기 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또 KGC도 LG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KCC와의 경기, 두 팀의 어떤 경기 결과에 따라서 상위권 판도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일단 이제 5라운드 뭐 첫 경기 혹은 두 번째 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두 팀인데요. 아, 자, 오랜만에 홈 경기를 맞이하는 홈 관중들 오늘 많이 좀 들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날짜로 따져봤을 때 거의 한 달이 넘었습니다. 홈 경기를 치른 지가. 네. 참 팬들, 안 그래도 이 팬들의 응원이 뜨거운 팀들을 떠올렸을 때 전주 KCC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반가운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1차전은 101-88 점수 차이가 꽤 났었고요. 2차전부터는 현대모비스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양동근 선수와 이종현 선수가 좋은 활약해주면서 2차전 승리를 가져갔었던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1, 2차전에서 승패가 갈렸고요. 3차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먼저 이제 현대모비스가 한 차례 웃었고, 그리고 KCC가 바로 지난 4차전에 승리를 거뒀죠. 네. 3차전에 연장까지 가는 그런 접전이 펼쳐졌었죠. 네. 아, 이종현 선수가 3차전에 26득점과 11리바운드 보여줬었는데 4차전에는 4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오늘 어떻게 달라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득점에서 그리고 리바운드, 석점슛에서 앞서 나가는 KCC고요. 실점과 어시스트, 턴오버가 더 적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네. 3점슛이 5위, 6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쪽 팀에서도 이제 외곽슛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요. KCC에서는 이제 이정현 선수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아, 그렇죠. 모비스에서는 전준범 선수가 좀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이 두 명의 슈터의 어떤 슈터 대결도 지켜봐야겠고요. 리바운드 개수 차이도 지금 나는 두 팀이 되겠는데, 특히나 KCC가 최근 들어서 또 많은 리바운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팀의 승리의 원동력 가져가면서 사실 전주 KCC는 지난 시즌도 그랬고 올 시즌도 그렇고요. 크고 작은 부상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은 계속해서 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좀 그 1, 2, 3차전을 오면서 선수들이 부상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대부분 선수가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에미스 선수도 돌아와 있고 전태풍 선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지만 KCC 입장으로서는 한창 이제 성장세를 달리고 있던 유현준 선수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네. 큰 그런 그 공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유현 선수는 이제 기대주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장래를 책임져줄 선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제목이 되겠는데 네. 유현준 선수의 이제 공백 기간도 조금씩 길어지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KCC 팬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역시나 또 활약을 해줄 베스트5가 한 선수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송교창 선수 선발로 나서겠고요. 앞서 하승진 선수와 찰스 로드 선수, 송창용도 오늘 베스트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신명호 선수입니다. 자, 전체 KCC의 베스트 5입니다. 신명호, 송창용, 화승진, 송교창 그리고 찰스 로드가 선발로 나섰는데요. 자, 이 천적 효과 다시 한번 발동이 될지. 화승진 선수가 현대 모비스만 만나면 펄펄 날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준희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좀 화승진 선수를 많이 그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화승진 선수가 올 시즌 평균 득점 9.9득점과 8.6 리바운드 시즌 평균인데요. 지금 뭐 현대 모비스를 만났을 때는 10득점 이상, 10개 그렇죠. 리바운드 이상. 네. 항상 좀 더블 더블 보여줬어요. 네. 화승진 선수가 자유투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오늘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동근, 전준범, 이종현, 함지훈, 레이션 테리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는데요. 요새 좀 정현이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종현이 힘을 낼지, 종현 신드롬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모비스에서는 이종현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그 좋은 모습, 득점력이라든지요, 부진일 이런 것들을 잘해주기 때문에 네. 좋은 그런 활약을 보여주는데 하승진과 이종현의 싸움도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정태근 해설위원께서 이 골밑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네. 특히나 이제 KCC가 연승을 달리는 원동력에는 골밑에 어떤 강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종현 선수가 이제 하승진 선수와의 매치업이나 여러 가지 골밑 싸움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로드 선수까지 포스트에 이제 합류가 됐을 경우에 그렇죠. 예, 행동 움직이는 반경이 이종현 선수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종현 선수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사실 이제 3라운드에서도 현대모비스가 10연승을 달렸을 때도 이종현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10연승이 끝난 이후에는 승패를 반복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종현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지난 특히나 4라운드 맞대결에서는 4득점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종현 선수. 하승진 선수는 반면에 4라운드 경기에서 21득점 대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경기를 해가면서 이준희 선수가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네. 올 시즌 들어서의 어떤 달라진 점이고 사실 저희가 유재학 감독을 뭐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볼 때나 이야기를 나눌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나서고 있다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자신감 있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양팀의 경기부터 출발합니다. KCC의 공격입니다. 먼저 찰스 로드가 하승진에게 연결시켜 주었는데요. 네. 바깥쪽으로 봤습니다. 좋은 그런 득점자선을 노려봤어요. 네. 높이가 뭐 하승진 로드 쉽게 골밑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포지션에 두 선수가 있네요. 사실 올 시즌 KCC가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데도 이제 건강한 하승진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걸렸어요. 패스가 걸렸습니다. 네. 지금 모비스의 지역방에 걸린 거죠. 테리가 더블 클러치 하지만 가로막혔습니다. 테리가 쓰러진 사이에 공격에 나서는 전주 KCC. 찰스 로드, 찰스 연결, 코너비였고요. 외곽,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현대모비스. 자, 양동근 선수. 뒤쪽으로 아, 패스 연결, 강지훈에게 반칙입니다. 아, 역시 노련하죠. 양동근 선수가 백 드리블, 백패스를 했어요. 네, 비하인드 백패스 양동근 선수. 자, 이런 것들이요. 양동근의 어떤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여기서 함지훈 선수를 잘 보고요.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첫 득점 노리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유투 성공률 72.7% 함지훈 1구 성공 첫 득점 함지훈 선수입니다. 현대모비스 첫 득점을 알렸던 함지훈 선수고요. 앞서 양동근 선수의 양질의 패스가 있었습니다. 네. 2구는 짧았습니다. 모비스의 수비는 이제 지역 방어를 좀 첫 카드로 내밀었어요. 반대편 송창용 뛰어준 패스 하승진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패스를 잡는 과정에서 이제 함지훈 선수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요. 로드 선수를 하이에 올리고요. 하승진 선수를 로포스트 쪽으로 포징 시켰는데 아주 그 적절한 그런 포지션의 공격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하승진의 골밑에서 이제 비어있는 장면을 노려보고 있는 KCC가 될 텐데 측면에서 파고들면서 반대편 봤습니다. 다시 하승진 쪽 연결됐는데 네. 놓치면서 현대모비스 가져갑니다. 양동근에게 빠른 연결. 양동근 파고들죠. 어렵게 올려놨는데 반칙입니다. 네.
좀 리바운드에 의한 그런 아울렛 패스가 굉장히 빨랐고요. 지금 모비스는 이런 공격 방법이 아주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빠른 템포의 그 특공 찬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골 밑에서의 그 링 가깝게 근접해서 가슴 선수가 제일 유리한 그런 지역으로의 그 팀이 될 것 같죠. 양 팀의 어떤 공격 전략에서도 기본적으로는 KCC는 좀 세팅이 돼 있는, 세트가 돼 네. 있는 상황에서 공격,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달리는 공격을 추가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모비스의 수비가 지역방이기 때문에 볼은 이제 포스트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이제 잘 간파해서 지금 지역방어를 해서 성공을 하고 있고요. 전주 KCC는 이정현 선수가 투입되면서 송교창 선수가 빠졌고요. 변화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역시 양팀의 슈터 다 나와 있습니다. 전준범 선수도 나와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이제 자유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득점 돌리고 있고요. 네, 외곽 찬스가 날 수가 있어요. 아, 안쪽으로 네. 하승진에게 원하던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장점이 KCC는 골밑이거든요. 공격에서는 골밑이기 때문에 좀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함준 블록샷! 찬스로! 한방 보여주네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로드 선수가 수비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정현 효과가 외곽 슛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네. 있었습니다. 신장의 우위를 잘 활용하는 그런 공격이었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비에 나선 샷으로 블락까지 있었고요. 전준범 스크린 받고 이동. 함지훈에게 4초 남았습니다. 양동근의 패스 연결 레이션 페리 들어가지 않았어요. 급했어요. 자, 예, 레이션 페리 선수 아쉬움을 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너무 급했죠. 이정현 갑니다. 석점 길었고요. 자, 지금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박스아웃을 이제 철저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종현 선수, 하승진 선수가 네, 파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승진 선수가 또 그게 파울 아니냐고 네, 얘기한 거죠. 네, 오늘은 기싸움이 분명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쓰면 안 되죠. 아, 네. 네, 두 선수를 맡기가 굉장히 로드 선수와 하승진 맞기가 좀 벅찰 겁니다. 네, 이종현 입장으로서는 오늘 분명히 또 넘어야 할 산들인데 네. 산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비가 이종현, 함지훈, 테리 이렇게 수비가 골밑을 맡아줘야 되거든요. 또 외곽에서는 이제 이정현 선수와 좀 또 송창준 선수의 외곽을 맡아야 되는 것이 이제 전준범과 양동우 선수예요. 네. 외곽에서 로드에게 연결 그리고 바운드 패스 골밑. 시간 줄어듭니다. 잘 들어와요. 송창용 던져보는데요. 뒤쪽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뭐 움직임은 지금 KCC가 잘 하고 있죠. 아, 불이 여기도 멈출 수가 있네요. 네, 뒤로 넘어갔어요. 네, 넘어가서 저쪽에서 멈춰서는 거, 보드 뒤쪽에 멈춰서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3대2 한 점 차입니다. 양동근 선수가 손가락 하나를 펴서 돌렸습니다. 전준범, 함지훈, 반대편의 이종현. 네, 더, 네, 파울이 나왔는데요. 아, 송창용 선수. 네, 이정현 선수는 이제 그 하승진 선수가 수비했을 때 네. 더 많이 끌고 나오면서 드라이빙을 해서 돌파를 한다면 또 찬스가 나겠죠. 여기서 드라이빙을 하면서 수비수를 하나 더 붙이면 쉽게 골밑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상대의 높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속도로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페리 코너에서 직접 던지는 분이요. 레이션 테리. 네, 좋았죠. 테리 선수가 득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요. 네. 참 다양한 각도나 다양한 모습의 슛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테리씨. 폼이 이쪽은 잘 들어가요. 그렇군요. 찰스 로드 반격하는데요. 로드의 슛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하승진 공격 리바운드.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아, 걸렸어요. 네. 이종현 블락에 걸렸습니다. 두 선수의 골밑 대결 지켜보는 재미도 있겠군요. 스텝백, 점퍼, 양동근 들어가지 않았고 패스 한 차례 걸렸어요. KCC의 볼을 공격을 했을 때 움직임, 볼 패스라든지 움직임은 아주 좋아요. 네, 코너에서 스텝백, 그리고 아, 던져서 석점 만듭니다.
전주 KCC 송창용의 석점포 5대5 동점. 외곽에서 양동근 반칙이에요. 네, 파울이 나왔는데요. 신명호 선수입니다. 신명호 선수는 다른 뭐 공격의 옵션보다는 수비를 아주 잘하는 선수인데요. 네. 일단 양동근 선수를 잘 맡았습니다. 자, 앞서 송창용 선수의 석점이 터지면서 동점을 만들었는데 송창용 선수도 한 방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후에 또 신명호 선수의 반칙이 있었거든요. 네. 6분 14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팀 반칙에 걸렸습니다. 전주 KCC. 그리고 이대성 선수 투입합니다. 함준 선수 휴식 시간을 갖겠고요. 테리입니다. 테리의 네. 석점 슛. 네. 오늘 그 슈퍼홈이 아주 깨끗해요. 1쿼터 초반부터 테리 선수 어떤 컨디션이 네. 보이네요. 네. 석점 슛 100%의 현대모습입니다. 이정현의 패스 로드 돌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현대모비스 양동근이 차지합니다. 양동근 달리죠. 테리에게 테리 뒤쪽에서 걸렸어요. 반칙 네, 파울이죠. 하승진 선수 레이션 테리의 네. 네, 슛을 막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올라가는데요. 슈퍼업이 아주 깨끗하게 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손치는 거 다 인정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석점 성공시킨 이후에 공격에서도 테리 선수를 맡겼는데 네. 반칙을 또 얻어냈습니다. 그럼 모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것이 공격 템포가 빠르거든요. 네. 상대방의 로드라든지 하승 선수의 그 느린 발을 좀 빨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테리 선수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외국인 그렇죠.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네. 85.8%의 자유투 성공률인데 1분 놓쳤고. 네. 테리 선수는 5번 자리의 선수가 아니죠. 네. 3, 4번의 위치를 포지션에서의 그 득점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포지션 간 매치업을 봤을 때는 친척 관계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현민 선수 나와 있는 케이스시고요. 양동근 선수와의 매치업. 파고들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하승진에게 연결시켜줬는데요. 펌블 이후의 패스. 바깥쪽 송창용. 3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던진대요. 길었습니다. 네, 밀었어요.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반칙. 네, 지금 로드 선수의 포시딩 반칙이 됐어요. 네. 찰스 로드 그리고 전주 KCC는 좀 팀 반칙도 상황이 놓여 있었는데 네, 여기서 밀치면서 네. 네. 찰스 로드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5분 19초 남은 상황에서 로드 선수를 빼주는군요. 네, 에밋 선수가 들어오죠. 네, 반칙과 함께 교체되는 찰스 로드고요. 안드라 에밋 투입됩니다. 에밋 선수도 이제 돌아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부상 이후에 이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죠. 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대성 1구 성공. 이대성 선수도 G리그에서 복귀하고 첫 몇 경기에는 조금 감을 잡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네. 지금 7.3 득점까지 평균 득점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정차적으로 이제 적응을 잘 해가면서 팀 플레이에 이제 녹아나고 있어요. 2구 역시 성공. 11대5. 역시 현대 모비스로서도 이대성 선수 복귀 이후에 그 복귀 효과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요. 네. 지금까지 보면 뭐 이대성 선수가 좋은 컨디션으로 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민 파고들 때 양동근의 반칙 이렇게 되면 울산 현대 모비스 1쿼터 팀 반칙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양동근 선수 첫 번째 반칙이었고요. 이정현 에밋 안드라 에밋 페인트 존에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펌핑 페이크 2회 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와 툼 하승진 손을 맞고 뒤쪽으로 튀는데 양동근 가져가는군요. 6점차 반대편에 전준범 잡고 파고듭니다. 안쪽에서 연결 이종현에게 아주 네 이종현 선수가 아주 잘 따라 들어갔죠. 자, KCC 이 높은 벽을 이렇게 또 피해가는군요. 수비는 이제 맨투맨 수비 스위티 디펜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스위티 디펜스죠. 에미시 안쪽으로 투입시켜줬고요. 하승진 조금 짧았어요. 한 번 더 시도
세 번째 시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현 선수가 잡아줬고요. 안드라에 밋 9초 8초 화려한 드리블 그리고 플로터. 개인은 에밋 선수가 굉장히 화려한 그런 선수인데 오늘 또 첫 득점을 멋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역시 위기 때마다 해결사가 되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네. 현대모비스 이종현 양동근에게 양동근이 갑니다. 석점포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비스가 외곽이 터져주면 경기 운영이 잘 되는데요. 이러다가도 이제 또 외곽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랬을 때가 좀 문제인데 그 초반 아주 좋습니다. 두 개 던져서 두 개 모두 성공시키고 있는 현대모비스고요. 안드라임이 테미스를 앞, 자 테리를 앞에 두고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화려한 대행기의 이번 득점을 노려봤는데요. 1번 동작 이후에 올려놨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대성입니다. 이대성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아툼차 쓰러지는데요. 패스 연결시켰습니다. 반대편에 양동근까지 먼 거리 노렸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네. 자, 골밑 싸움에서 이종현 선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편 전준범 바로 내주지 않았고요. 양동근에게 4초, 3초 시간 줄어듭니다. 코너 완전히 비어 있어요. 와이드 오픈 이대성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코너에 이대성 선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찬스인데 놓치고 말았네요. 현대모비스가 적점슛 오늘 경기 처음으로 놓치는군요. 에밋 안드라 에밋 슛 실패. 양동근 달립니다. 네, 파울을 할 수가 없죠. 양동근 직접까지만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운 모습의 양동근 선수였고요. 이종현과 하승진 포스터 하승진 밀고 갑니다. 반칙. 네, 지금 한번 블락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일단 유재학 감독은 그냥 그 블락보다는 이제 신장이 있다 보니까 말이죠. 네, 손만 들고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사인이 벤치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것을 블락을 한번 노려봤는데 이게 팔에 맞았어요. 그렇군요. 네. 자, 이 두 선수 오늘 좀 네. 매치업도 어떻게 결말이 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자, 이 두 성공률은 47.2%죠. 하승진 선수 올라왔어요. 네. 30%대에서부터 해서 차근차근 그 자유투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승진 선수처럼 이제 신장이 굉장히 큰 선수는 손도 크기 때문에 네. 자유투나 이렇게 슛 던지는 데 많이 좀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손가락을 그 볼이 이제 작게 보이잖아요. 네. 손이 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손목 스냅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현대모비스 이종현 빠지면서 김동량 선수 들어갔고요. 네. 휴식 시간을 갖는군요. 자, 그리고 전주 캐시스도 최승욱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1구 들어갑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일단 하승진 선수는 일반적인 슛보다는 그 백보드를 맞추는 슛이 더 유리할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백보드를 맞추는데요. 네. 두 점이 성공률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네, 됐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 볼을 이제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승진 선수가 던질 수 있는 그런 그 띄워주는 슛은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보드를 좀 맞추는 슛이 나오고 있죠. 하승진 선수의 자유투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갔고요. 캐시시의 성공률이기도 합니다. 현대모비스 전준범 띄워주는 패스 김동량 외곽에서 이대성 시간 없어요. 던져야 하는데요. 테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툼 에밋 선수가 쳐내는 거죠. 전주 캐시시 이현민 바깥쪽에 이정현. 자, 하승진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네. 막을 수 없습니다. 이종현 선수가 빠져나간 현재 상황에서 이 골밑 수비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군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팀 파울이 걸려있다 보니까 파울을 뚫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코너에서 테리에게 에밋이 맞고 있고요. 돌면서 올라갑니다. 레이션 테리 네. 림을 타고 들어가는군요. 차근차근 득점을 쌓아오고 있는 레이션 테리 선수는 양팀 합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득점 기록입니다. 8점차 이정현 패스 걸렸어요. 전준범 빠르게 이대성에게 이대성
자유로운 상태 들어가지 않았어요. 테리 레이션 테리 역시 실패. 김인시도 하지만 2대3 가져갑니다. 지은 것들을 좀 놓치고 있고요. 외곽 슛은 어떨까요? 짧았습니다. 네, 잡아냈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얻습니다. 전준범 페이크 이후에 결국은 해결해 준군요. 결국은 해결했어요. 네. 자, 지금 못하게 치를 수 있었겠는데요. 못하게 유재학 감독이 좀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팀 자기를 올릴 수 있는 그 점이죠. 네. 띄워준 패스 하승진에게 골 밑에서 걸립니다. 반칙. 네. 파울을 끊을 수밖에 없는 팀 파울이 걸렸지만 네. 지금 예, 여기서 전준범에 걸렸죠. 그렇죠. 자, 지금 앞선 장면인데 이대성 선수가 완전히 비어있는 네, 너무 높게 올라갔어요. 아. 이것을 이제 테리 선수가 또 그렇죠. 네, 잡아내는 이후에 결국에는 뭐 접점 시도까지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전준범이 해결해 줬습니다. 네. 네. 이제 파울이 없을 경우에 하승진 선수에게 2점을 주는 것보다는 자유투가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아, 이거 들어갔어요. 네. 오늘 현재까지는 3개 중에 2개 들어갔습니다. 네. 하승진 선수. 네, 수비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2점보다는 자유투를 줘서 하나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또 유리할 수도 있죠. 네, 지금은 네. 파울이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20대 11, 9점 차. 블레이크 리 선수가 나와 있는 현대모비스. 테리 선수 역시 휴식 시간을 갖고요. 외곽에서 박경상. 8초 남았습니다. 전준범. 바깥쪽. 이대성 한 차례 놓쳤어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2초, 1초. 블레이크 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인 근처에서 바깥쪽으로 벗어났는데요. 네. 자, 지금 현대모비스 볼, KCC 볼. 네, 결국은 네, 네, 비디오 판독을 하겠죠. 합의 판정 하면서 비디오 판독 네. 네, 진행되겠습니다. 자, 양 선수 모두 이제 맞지 않았다는 신호와 함께 볼은 일단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벗어났는데요. 다시 볼까요? 자, 이 과정에서는 에미 선수 터치 그리고 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손끝에 걸렸느냐 이 부분이 네.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김동량 선수의 손을 치고 갔느냐 아니면 그대로 벗어났느냐 그 부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엔 두 선수는 이제 라인 벗어날 때는 모두 그렇죠. 자신이 아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네. 지켜봤거든요. 동시에 이제 움직이면서 볼의 흐름이 나갔기 때문에 밑에서 봤으면 더 좋은데요. 다시 한번 밑에 한번 볼까요? 아, 네, 아래쪽에서. 네, 여기서 자, 아, 여기서 손에 김동량 선수 손끝에 걸렸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터치아웃에 대해서는 비디오 판독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에 김동량 선수의 어떤 터치가 없었다는 판정이 네. 되겠죠. 네, 현대모비스의 볼입니다. 에미스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간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완전 공격이 되다 보니까 네. 김동량 선수를 빼고 함진 선수를 집어넣었어요.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와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전준범이 먼저 첫 패스를 받습니다. 이대성. 그렇죠. 원샷 플레이 펼치는 현대모비스 스크린 걸어주고요. 전준범에게 바로 갑니다. 캐치앤샷 전준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함지훈 마지막 슛을 던지지 못하면서 1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치열한 뭐 골밑 싸움부터 외곽 싸움까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두 팀 현대모비스와 전주 KCC 9점 차 1쿼터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